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대대적인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 중 하나인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죠. 다행히 낙동강 방어선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내는 데 성공하고 인천 상륙작전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군은 대반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국군과 유엔군은 무서운 속도로 북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제6사단도 같이 북진을 하게 되는데요. 10월 19일 저녁에 김정호 사단장에게 신속한 평양 점령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물론 전군에 하달된 명령이긴 했지만 이때부터 각 사단들은 평양으로 진격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때 10월 20일에 7연대가 6사단의 평양 탄환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요. 당시 전군을 틀어서 연대원 전원이 차량 기동이 가능한 부대가 7연대밖에 없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원산에서 출발한 7연대는 1대대를 선봉으로 하여 낙림산맥을 넘어갔습니다. 물론 평양을 1사단이 먼저 점령하는 바람에 6사단이 그 영광을 찾지는 못했지만 6사단은 연대장을 불러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북진을 하여 적을 추격해 섬멸하자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때 7연대는 전 병력 차량을 이용해서 순천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차량에 탑승하여 성천을 출발한 7연대는 순천을 향해 출발했는데요. 3대대가 예비대가 되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때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열차를 이용해서 만포 방면으로 탈출한다는 첩보가 날아들어와요. 이때 7연대는 어떻게든 김일성을 추격해서 생포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1대대가 겨우 기차를 따라잡는 데 성공했는데 문제는 김일성은 기차를 탈출한 뒤였어요. 이후 김일성은 기차를 싣고 가던 소련제 리무진과 승용차들을 타고 65번 도로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1948년 소련에서 생산된 GS-100 모델인데요. 소련이 마오쩌둥과 김일성에게 선물로 준 차량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당시에 평양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피로써 조국을 사수하자라고 라디오 방송을 하고 본인은 몰래 평양을 떠나 도망을 가던 중이었거든요. 김일성은 임시수도였던 강계로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그때 마침 딱 7연대가 발견하는 겁니다. 65번 도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65번 도로를 잇는 화평창 부근 교량이 미군 폭격에 의해 파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못 가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회로 가면 국군과 조우할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이때 김일성은 차량을 버리고 나룻배를 활용하여 강을 건너 도주하는데요. 이때 차를 타고 강을 도하려고 시도했는데 차가 물에 빠지니까 그대로 강에 버려둔 채 강을 건너 도주했다고 합니다. 7연대는 화평창까지 추격을 했지만 강가에는 김일성이 버려둔 차량만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추가 병력이 동원되어 차량을 도로 쪽으로 견인했는데요. 진짜 잡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엔진열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여서 도망간 지 몇 시간 안 된 시점이었어요. 이후 7연대는 이 차량을 노획한 데 성공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증정하게 되는데요. 사실 김일성을 더 추격할 수 있었지만 홍천강을 도와야 한다는 위험이 있었고요. 너무 빨리 진격하는 바람에 혹여 포위가 될 수도 있었으며 넓은 지역을 다 수색하기에는 병력이 부족해서 김일성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또 북쪽에서는 중공군이 참전하고 있었고요. 이후 이 차량은 미국의 워커 장군 부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요. 하지만 1951년에 워커 장군 부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차를 인수하고 고향인 조지아로 가던 중에 고장이 나서 다른 승용차와 교환하고 이 차량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이후 유엔 한국 참전국 협회에서는 이 차량을 다시 찾기 위해 탐문하기 시작했고요. 14년 동안 긴 탐문을 한 끝에 1981년 미국 뉴저지주의 한 중고차 딜러가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지불하고 1982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죠. 현재 김일성이 탔던 GS-100 차량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이 아쉬운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이때 김일성을 생포하는데 성공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아쉬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